네, 반갑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끝까지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MTM, 머니투데이 방송, 월화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 증시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도 오늘 0.9%가 하락 마감했고, 니케이도 오늘 1.6% 빠졌어요. 일단 아시아 증시의 붕괴가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그대로 미쳤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고, 그만큼 뭐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환율은 1136원 89전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 환율이 지금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이 환율이 올라가면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 약세. 그 환율이라는 것은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반대로 달러는 어떻게 돼요? 달러는 강세가 되죠. 달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미국으로 가겠죠. 환율이라는 것은 강한 쪽으로 뭔가가 흘러가요. 달러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 환율에 대한 변화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포트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주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 변화도 같이 일으켜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약세였을 때 포트 구성과 환율이 강세였을 때 포트 구성은 당연히 달라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왜 달라지냐? 그 원론적으로 경상 수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실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원론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를 제가 1110원에 1130원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괜찮다 했지만, 113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야, 이거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도 0.8%, 코스닥 1.2%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감되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빠지게 느껴졌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평균치식 방식이라고.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지수를 매기는 개념이고,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지수가 많이 움직이죠.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다. 자, 어때요? 자, 코스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피나는 주식이었습니다. 자, 농담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운 푸세요. 오늘 파랑색이라 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분을 좀 푸시고, 어차피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1%, SK하이닉스 1.5%, 셀트리온 1.3%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CJ E&M이 두 개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 뭐 중국에 대한 뭡니까? 퍼블리싱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또 보면 안 되죠. 결국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로 노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작용하면서 오늘 보면 상승종목 186개, 그리고 코스닥은 315개 합쳐가지고, 두개 합쳐가지고 500개네요. 500개. 2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500개가 빠지고 500개가 올랐습니다. 뭐 이게 오른 것들 안에는 뭐1% 아니면 강보합에서 멈춘 것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 400개, 상당히 시장이 좀 힘든 시장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2차전지 다 빠졌는데 그중에 삼성 SDI만 올랐고, 5G 다 빠졌는데 그중에서 KMW 올랐고,
수호차 오른 거 빠진 거, 막 이렇게 구분을 못 해요. 체증은 마찬가지고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 자, 결국에는 이 업종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더욱더 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재료가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시장이 빠졌을 때는 제가 재료 선점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재료 선점에 대해서 재미를 봤다면 지금은 재료 선점뿐만이 아니라 가격 메리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만 선점해서는 안 된다. 같은 재료 안에서도 어떤 종목 오르고 어떤 종목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자, 위닉스 오늘 조금 올랐고 웰크론 오늘 또다시 좀 빠졌죠. 그러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요거 세부에미시 오늘 9% 올랐지만 또 마지막에 약보합을 끝났거든요. 결국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시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테마에 대한 재료에 대한 선점은 기본으로 먼저 다 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아이고 물고기 고기 반 물반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어때요? 재료만 선점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료도 선점해야 되고 재료 선점 이후에 종목도 잘 골라야 돼.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지.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환율의 상승은 결국 수급 공백을 부른다. 누구에 대한 수급 공백입니까? 바로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 공백, 그리고 기관에 의한 수급 공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메이저급이라고 하죠.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공백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수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뭐 사실 우리가 오늘 반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종목군들이 시장에 대한 주도주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위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면 여기서 한 개씩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휴비츠 어디서 올랐어요? 여기서 이게 자 지금 월봉 보시면 여기서 이 반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오르는 것을 맞춘 사람이 몇명 될까? 중간에 올라가니까 샀겠지. 이거를 미리 사서 선점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한 4개월을 기다렸든지 3개월 기다렸겠죠. 오늘 이 위치에 이 봉을 잡을 수 있는 종목 검색식이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어제 이 위치에 잡을 수 있는 종목 검색식이 존재를 했어야지 오늘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기 힘들다니. 자, 인터불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 잡는 게 엄청 어려워요, 사실. 상지카일룸이 마찬가지죠. 투비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포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이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오늘 이런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개별주 안에서도 정말 자잘한 중소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복귀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돼요, 사실. 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뭔가가 확실한 게 없다는 얘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고모님이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무야 잘 지내제? 고모 주식 좀 해볼라 하는데 가더라고. 고모? 고모가? 하니까 내가 안 하지 니한테 줘야지 이러더라고. 갑자기 왜 카노 가면서 카니까 아 어차피 지금 하도 좋다 카니까 좋다 카니까 한번 해보려고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빠졌죠 시장은. 다행히 그래도 고모님이 수익 크게 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자연스럽게 이제 볼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수익이 안 났으면 못 봤겠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때도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고,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지 나쁘다는지 이런 거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남북관계가 깨졌고 북미관계 깨졌잖아요. 결렬되고 난 다음에 후행 조치가 없잖아요. 일단은 북한 리스크 존재를 한다는 얘기.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3월 달에 한다 카드만 또 뻥쟁이야. 양측이 소년돼 버렸어. 안 되고 있고. 브렉시트. 뭐 맨날 뭐 나가서 메이 총리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 결국 또 3월 달 말 4월 달로 연장했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해결되는 게. 이런 시장이 연출될 때는 외국인들이 쉽게 돈 투자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변하고 있죠. 장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또. 또 환율도 또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방향을 가져버리면 됩니다. 환율처럼. 아, 나 그냥 이제 원화 약세할래? 강세로 안 들어갈래? 이게 1140원만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외국인 다시 들어옵니다. 왜? 환율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아, 그래. 약세다. 그 지금은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또다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단 말이죠. 시장에는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장은 항상 그래요. 상승하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하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게 뭐냐?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시장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오늘 1000억을 베팅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얘네들도 단타를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입장에서 어때요? 야, 요번에 내가 돈 엄청 땡겨가지고 지금 10억 한번 베팅 한번 해보려고 풀 베팅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불안해. 됐다, 됐다. 주식하지 말고 꼬마 빌딩 좋은 거 있다 하니까 저걸로 넘어가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또 어떤 뉴스만 나옵니까? 경기가 안 좋다. 지금 뭐안 좋다. 최저임금 때문에 말썽이다. 진짜 언론 뉴스만 보면 나는 망한 것 같아.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위기 조장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글로벌적인 증시 자체의 모습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 부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에이씨, 야 언론 또 저질환한다, 또 뻥친다,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넘길 거에 진짜네? 북한도 관계가 또 깨지고 있네? 야 언론이 뻥이 아니고 북한이 뻥이었나? 야,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야? 외국인 자금 왜 나가지? 좋다 했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방향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일단은, 외국인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안 됐을 경우 연기금이나 또는, 투신이나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는데, 문제는 연기금과 투신이 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를 잡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단타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답답한 시장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증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조금만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 부분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도 양적 완화만 하도 해놓으니까. 근데 경기는 안 좋아졌거든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데 낙수효과 안 나타났어요. 일본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보다 요즘은 더 많이 흔들려요. 미국이 조금 오르면 쫙 같이 가지고 미국이 조금만 빠져버리면 쫙 빠져버려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빠진다니까요. 얘들은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비중이 더 높단 말이에요. 매출 비중이.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호재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답답하다. 결국에는 개별주 성향이 4월달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답답해도 우리가 일단 방향을 알면 덜 답답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자, 결국에는 코스피가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가 더 안 좋다. 코스피가. 코스피가 한 번 더 여기서 자리를 못 잡아주거든요. 자, 지금 아직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지면 거래량이 한번 튀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튀어줘야지만, 증시 자체가 밑에서 물량이 손바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손바뀜. 근데 지금 손바뀜이 안 나오고 있죠, 물량이. 이 말은 뭐냐? 하방이 더욱더 열려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방이 열려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고가 권역 돌파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자, 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거래량 자체가 크게 튀지 못해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번 변할 때가 돼줘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여기에서는 인위적인 상승이 작용했기 때문에 잡아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잡아줬죠?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이 만약에 변한다. 이렇게 좀 더 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닥에 대한 하방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금 거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은 명심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이 좀 더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수에 대해서 하방을 조금 잡아본다면, 일단은 코스닥은 715, 72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코스피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저는 항상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또,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 있죠. 지금, 210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오면, 210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밑에 하방을 보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을 못 잇겠어요. 2100포인트 내려오면, 이거는 여기가, 이 매물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자, 테마는 순환매를 타고 가격도 중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가격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같은 테마 안에서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가 시장의 주도 패턴을 나타냈던 종목보다는 옆에서 정말 변두리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손들어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씩 튀어주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종목군들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시세 나는 종목군들이에요. 항상 시장의 중앙 센터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사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안 오른다 해서 정말 구석지기에 있던 오늘 반짝 올랐는데 그런 종목을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좋을지 몰라도 1년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더라도 항상 센터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계속적인 재료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런 종목군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이 그냥 무기력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진 종목군들 조금 전략 조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품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이 바이오랜드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기했던 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21만원, 22만원대 여기 터치하고 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좀 더 많이 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넘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판매업자들이 성행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화장품에 대한 과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모르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지금 여기서는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거고. 코스맥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맥스가 우리가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앞에서 넘어갔다가, 여기서 넘어갔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붙었어요. 그럼 이 거래량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밑에서 잡아준 물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잡아준 물량. 손이 바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권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는데, 앞에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이익 실현 매물이라 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런 파동, N자형 파동을 나타내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오늘 단발적인 하락이 나타났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이 14만원 자리는 지켜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쳐올린다면 그때는 이 16만 5천 위로 보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 종목을 신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14만 5천 밑으로, 만약에 보유자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홀딩하고 있어야 될 때, 대신 14만 원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한국콜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권역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 자리가 이제 75,000원 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다. 여기 75,000원 지지를 받는다면 86,000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는 똑같이 75,000원. 대신에 신규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76,000원 밑에, 하방에서 77,000원, 76,000원 밑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여기서 샀다면 상단에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만들어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은 올리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이지,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랄까요, 가격적인 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 한국 화장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종목이 이제 흘러버렸는데, 앞에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다가,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다가 여기에서 이제 흘러버렸어요. 밑으로 빠져버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실망 매물이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죽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이게 죽는 물량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박스 자체가 이루어졌는 상황에서 지금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바닥에서 올랐던 자리, 이런 1700원대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중요한 선을 한번 보면,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앞에서 뽑아내는 이 봉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7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화장품 업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할지라도 예전처럼 추세적인 하락으로 넘어가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 중에 놓여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삼성 SDI가 오늘 반등 나와도 이 반등이 강하지 않아요, 사실. 반등이 강하지 않고. 아, 이 결국에는 왜 이제 2차 전지 분야들이, 종목군들이 보면, 최근에 모습이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신규적인 매수 접근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해외에서 판매는 높아지고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안에서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자본만으로 주가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온 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방을 계속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잖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도 상승폭이 어때요?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반등폭은 22만원 정도까지가 맥시멈 자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넘어가다가 하방을 결정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힘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반등은 다시 한번 더 37만 5천까지 한번 나오겠죠. 그 난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분야들이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흘러내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걸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악재가 그때 시장에 나옵니다. 악재 없이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분명히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제가 볼땐 기관이 미리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조만간 이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좀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포스코캠텍이나 일지 머티리얼즈, 이런 P&E 솔루션, 뭐, 제가 코스모학 이런 거는 붙잡고 말렸죠. 여기 고가 권역 넘어간다고 사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업황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빠질 수밖에 없다. 빠지잖아요. 이런 거 많이 빠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고, 아이고, 이거. 자, 제가 지금, 이 테마 할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어서 보시고,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 삼모판지, 뭐, 이런 것들. 삼모판 신대한제지, 이런 것들은 제지주입니다. 제가 사실 제지주 특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더 참고를 좀 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런 삼모판지나 신대한제지, 이런 건 이제 골판지 업체예요. 골판지. 골판지는 거의 90%는 폐지를 활용합니다. 우리 박스 있잖아요. 할머니들이나 뭐 이렇게 고물상에 파는 박스. 그 박스를 이제 막 이렇게 막 화학 염료를 막 타가지고, 응? 그래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상자. 우리 택배 박스.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하느냐 안 하냐가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지금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나중에 유튜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그런 부분 판단해서 지금 삼보판지나 신대한제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삼보판지 같은 영업이익이 600% 증가했고, 엄청 좋아요, 실적이.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이 600%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한제지 같은 경우에도 봐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봐요. 280억이었는데 지금 1166억으로 올랐으니까 약500% 올랐죠. 400%구나. 그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해서 본다면 매출도 많이 올랐죠. 지금의 주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랄까, 조금은 소외주, 그리고 조금은, 왠지, 뭐랄까요, 종목이 조금은 느낌이 그래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 자체가 붙었는데, 이 상황에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지주, 삼보판지, 신장제지 보시고요. 넷마블, 오늘 넷마블 좀 올랐어요. 그전에도 몇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시세가 좀더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가족분이 가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이 4월 12일이 다시 한번 더 컴백하는 날짜랍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넷마블 뭐라 했습니까? 2대주주로 했죠. 2대주주. 얼마 투자했습니까? 2014억 투자를 한 회사예요. 방시혁 씨하고 방준혁 씨하고 둘이 친척입니다. 사촌이에요. 자, 네 번째 이제 이루원. 이루원. 이론은 이제 5G 관련주입니다. 근데 요번에 흑자 전환이 됐고, 지금 바닥에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종목.
요 종목군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셨고, 시황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불확실성도 빨리, 어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나,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비중주주를 하시면서, 조금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단발적인 상승을 좀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주 특집으로 제지주 관련해서 또한개더 업로드 해놓을 텐데, 그거를 또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 그걸 꼭 참고하세요. 제지주 관심 있는 분들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